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 와TVO의 와TVO입니다. 오늘 또보 트윈 편츠 리뷰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박스아트 확인. 우선은 박스아트 디자인 확인하겠습니다. 박스아트 앞면 표시 또보 트윈 편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박스아트 안 역시 구성품 있어서 또봇X와의 2단 합체 또봇 타이탄의 뒤에 이어서 또봇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2단 합체 또봇 써라 가슴 두근두근합니다. 박스아트 안쪽 구성품 보고 정말로 기대됩니다. 왼쪽 면은 보면 또봇 트윈 편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다시 안쪽 구성품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박스아트 다시 보고 반대쪽 면 보고 그리고 반대쪽 면에는 또봇 트윈 편치 제폭차랑 상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보면 뒷면 또봇 트윈 펀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 구성 본체 1개 코어로이드 2개 카드가 2장 설명서 1장 스태그 1개 또봇 열쇠고리 또봇 열쇠고리는 저는 또봇샘 받았습니다. 또봇 트윈 편치 언박싱
편치 가동력도. 그럼 또봇 트윈 편치 가동력도 보겠습니다. 큰 특집은 헤드 체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어로이드 교체에서 빨리 또봇째 파란 또봇 훅입니다. 그리고 무장을 파워글러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봇 모드에서 자동차오로 하는 게 어려울 부분을 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서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 영상을 참고해서 보고 또봇 트윈 편치 또봇 모드에서 자동차오로 하는 게 변형했습니다. 또봇 트윈 펀치 가동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쉽점 있다면 팔 어깨 부분을 가동력이 아쉽점 있습니다. 또봇 트윈 펀치 디자인 멋진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또봇 트윈 펀치 제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봇 트윈 펀치의 푸피엄 배트의 티자 디자인 멋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봇 트윈 펀치 등쪽에 가방에 코어로이드 넣을 수 있습니다. 또봇 트윈 펀치 또봇 모드에서 자동차로 하는 게 변형하는 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 트윈 펀치 카드. 로봇 트윈 펀치 차량 정보, 합체 로봇 타이탄 포함, 구성원, 로봇2, 로봇잭, 차량 모델, 현대 캐스퍼, 현대 캐스퍼 액티브, 대표 색상, 인텐스 블루 펄, 서울트로닉 오렌지 펄, 기체 특징, 복싱, 말투 특징, 해설자, 성우, 서반석, 전태열, 트윈 펀치 제패드, 차량 모델, 현대 캐스퍼 액티브, 대표 색상, 서울트로닉 오렌지 펄, 말투 특징, 해설자 말을 시작할 때 R을 붙임, 성우, 전태열, 차량 모델, 현대 캐스퍼, 대표 색상, 인텐스 블루 펄, 말투 특징, 해설자 말을 시작할 때 내를 붙임, 성우, 서반석, 현대 캐스퍼, 입니다. 로봇 타이탄 정보, 로봇 타이탄, 참여 로봇, 로봇 X, 로봇 Y, 파일럿, 차 하나 차두리, 기체 특징, 힘, 속도, 말투 특징, 표준어, 사용 장비, 파워 리볼버 폭풍 스핀 아머, 성우, 조호금 강기영 3위기 활용이 3기 이후, 로봇에서 로봇 타이탄 이후 오랜만에 2단 합체 로봇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레이저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